네, 계속해서 멕시코에서 황달앙어 낚시를 하신 신동만 프로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들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맨하탄에 나와 있는 그 샤크 신동만입니다. 네, 멕시코에서 맨하탄으로 이동을 하셨나 봐요. 예, 저는 그 오늘 새벽에 여기 그 뉴욕의 그 심장부인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요, 멕시코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그 처음에 출발할 때그 한라인 네트워크 연결했다시피 제가 목적으로 했던 그 100kg이 넘는 카우크 튜나를 그 목표로 멕시코에 갔었는데요. 예. 그 제가 카우크 튜나를 낚지는 못했지만은 그 맥시멈 한 80kg 정도 되는 약 180파운드 정도 되는 그 옐로핀 튜나를 낚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 파도가 좀 높아서 저 역시 좀 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저를 잘 찍어주시는 그 우리 감독님 역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날씨만 좋았더라면은 조항도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멀리 타지에서 정말 파이팅 넘치는 낚시도 즐기시고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고요. 저는 뭐 항상 저희 그 대한민국 최고의 낚시 프로그램인 FTV를 위해서라면은 뭐 지옥이라도 갈 그럴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은 예, 좋은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좀 날씨가 나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 분들의 또 조항들은 좀 어땠었나요? 저희 그 출입을 나갔을 때는 저희가 간 장소에 저희 외에는 그 별도의 투나 낚시를 출발한 사람들은 그 팀은 없었고요. 예. 저희 한 팀이었었는데 최근에 왠지 모르게 그 2개월 전 좋았던 조항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또 제가 이 장소를 찾았던 이유는 투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빅게임 대사원이 그렇지만은 사람 손이 자꾸 타게 되면은 이 투나들은 그 장소를 벗어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왔는데 네. 다행히 마리수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만족스러운 사이즈의 옐로핀 투나를 낚아 올려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덩치는 크지만 좀 예민한 어종인가 봐요. 예, 투나는 그 사람 이상으로 영악스러운데요. 아, 네. 머리가 아주 좋은 대상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투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빈손으로 철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 마리를 낚으신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예, 물론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해외 어딜 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샤크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대상어종, 큰 대상어종을 낚아 올리는 장면만 말 예. 그대로 엑기스 장면만 모아서 편집된 그림을 보다 보니까 잘 나올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표현으로 그 꽝친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예, 높이시가 될 확률도 있는데 그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좋은 사이즈를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자신과의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은 멕시코에서 맨하탄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멕시코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 뉴욕에 출발을 할때 조금 고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그 눈폭탄이 계속 이어져서요. 저희가 내려야 되는 그 뉴욕 공항에 폭설로 인해서 계속 그 결항이 됐었는데 다행히 랜딩이 성공이 돼서 예, 예. 저희 기내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장한테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그 진기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곳 타임스퀘어 광장에 정말 그 생동감 넘치는 세계 전역에서 찾아드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이 광장에서 생동감 있는 샤크 프로그램의 그 과정을 이렇게 전달하게 돼서 무척 즐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샤크 프로그램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시면 저희가 시청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예. 좋은 장면 기대하셔도 좋고요. 예. 제가 서 있는 이곳 광장이 옆에 눈 치우느라 모든 장비 기계 소리가 아마 시끄럽게 들리실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체감 온도가 거의 2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춥나 봐요. 이 한국 동해 지역에도 지금 눈폭탄이 내려서 고생들이 많으시거든요. 맨하탄에도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촬영 끝까지요. 안전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아가는 날까지, 몸 건강하게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국에 계신 염리나 아나운서를 뵙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동만 프로를 연결해서 황달항어 조과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이어집니다.